있죠? 면밭이 크네요. 오, 저렇게 네. 저렇게 깊어요? 네, 깊어요. 저희 거는. 와. 제가 찾은 곳은 완주의 연 농장입니다. 물을 막 뭐야? 밑에 막 용암이 끓나? 부글대는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더니 한참 작업 끝에 오! 하나 거대한 연근을 뽑아내셨습니다. 야! 와! 연근! 어마어마하다. 무겁다. 오. 진흙 속에서 부글거리던 것의 정체 바로 이 물대포입니다. 강한 수압으로 진흙을 걷어내서 연근을 캐는 건데요. 와, 나 도망간 될 것 같아. 연근에 상처가 생기지 않아 날카로운 나시나 곡괭이로 캐는 것보다 상품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제 손으로 캔 연근입니다. 정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미끈하죠? 다 미고 연근 잡았는데 여기서 잡으니까 나 낚시한 것 같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의 생명인 로컬 푸드. 농가에서도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만하죠. 그죠? 이렇게. 오, 햇빛이 다 가려져. 이거는 이거 선생님. 이거 샤워기 아니에요? 샤워기. 이게 뭐예요? 연자. 연자? 알알이 박혀 있는 연의 씨앗 연자입니다. 통째로 먹거나 가루를 내 죽을 쑤어 먹는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죠. 연자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음식 당연히 맛부터 봐야 됐죠. 안 맛이 나요. 그러니까 씹는 질감은 밥맛이 나는데 약간 좀 쌉싸래. 직접 수확한 연근과 연잎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연 요리하면 보통 연잎 밥만 떠올리셨죠? 연으로 할 수 있는 음식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요리 제가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 음식은요. 연잎 가루를 넣은 반죽위에 연근을 얹은 연근전입니다. 전만큼이나 추석이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송편이죠. 연자 껍질을 벗겨서 연잎 반죽에 넣고 예쁘게 송편을 빚으면 된답니다. 연자가 생각보다 쓰임도 많고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애들한테도 좋고 남자한테 좋대요. 남자한테요? 남자한테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연잎으로 반죽해 더 부드럽고 쫄깃한 송편. 솔잎 대신 연잎을 깔아놓고 찌면 연잎의 은은한 향이 배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또 고기가 빠질 수 없겠죠? 연잎밥과 연자 삶을 품은 연잎백숙입니다. 연잎으로 고기를 싸서 찌면 기름기와 잡내를 잡는데 그만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고기와 궁합도 좋답니다. 드디어 연으로 만든 로컬 푸드 밥상 완성!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 이보다 풍성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간장 간이 돼 있어요? 화전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다 연근을 이렇게 박아서 연전. 아우 심지어 소리까지 맛있어요. 전 중에 가장 아삭거리는 식감. 음식은 나눠야 맛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직접 보고 믿고 먹으니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완주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로컬 푸드. 나를 위한 실천이 이웃과 농촌을 행복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밥상은 어떤가요? 음식이 이렇게 재배된다는 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네. 한층 더 올라가고요. 네. 또 연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추석 때는 이쁨 받는 며느리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추석에는 꼭 그런 며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예. 정말 어떤 보약보다도 제철 먹거리가 정말 답입니다. 로컬 푸드가 특히 정답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원산지 네. 표시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연기자 최선자 씨가 그런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농부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네. 자, 전국의 농부들과 농작물이 한 곳에 모이는 직거래 장터 지금 확인해 보시죠.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 연기자 최선자 씨를 만나기 위해 일산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물엿이 들들어갔다.
늦는 둥 마는 둥 하는.